왔어. 안녕, 카타비 튜닝 끝판왕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C200 튜닝 끝판왕인데요. 이게 우리 구면입니다. 예전에 화이트 C200 기억나세요? 걔가 변신을 또 해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원래 이 차주가 BMW 320i를 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C200으로 바꿨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튜닝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실 차주는 튜닝에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친구가 하니까 야 그거 좋냐? 그럼 나도. 어? 그거 좋아? 나도. 하다가 보니까 본인이 튜닝 끝판왕이 된 거야. 약간 그러니까 성격이 이렇게 끝장 보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차는 C63 까브리를 타고 싶대요. 오늘의 C200은 뭔가 C63을 꿈꾸는 C200, AMG를 꿈꾸는 C20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전 영상과 어떻게 달라졌다를 보는 것도 오늘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2016년식 C200 튜닝 비용은 2,500만 원. 솔직히 2,500이라고 본인이 하는데 제가 볼 땐 넘었어요. 진짜 많이 해놨거든요. 먼저 얘가 구면인 걸 몰라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이버리 락그레이 전체 랩핑을 했어요. 원래 화이트였잖아요. 색상부터 확 바뀌었기 때문에 구면인지 티가 안 났던 겁니다. 자, 이제 앞쪽부터 하나하나 튜닝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뿅! 또 만났네. C63을 꿈꾸는 C200답게 앞범퍼는 C63 범퍼를 달아놨고요. 확실히 저는 벤츠는 세로 그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GT 세로 그릴을 달아놨는데 예전에 촬영할 땐 이게 크롬색이었어요. 지금은 요 랩핑 색깔하고 맞춰서 블랙으로 도색을 해놨는데 요것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저 삼각별이 디스트로닉 엠블럼이라고 하는데 저게 지금 막혀있죠. 저게 신형 엠블럼이에요. 요즘은 이제 저기에 막 레이더 이런 거 넣어놓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도시락통 삼각별이라 그래서 저게 뚫려있었어요. 신형으로 교체를 해놓은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카본 프로트립하고 카본 카나드 윙을 해놨는데 이 카나드 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연질이면 괜찮은데 단단한 거면 불법이에요. 얘는 연질, 말랑말랑한 거 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상당히 얘가 강력해지고 좀 사나워졌어요. 차주가 BMW 3시리즈를 타다가 벤츠 C클래스로 넘어왔잖아요. 사실 저하고 똑같아요. 저도 320 타다가 C220D로 바꿨잖아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주행은 BMW가 훨씬 낫습니다. 근데 예쁜 건 확실히 벤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주가 다음 차가 C63이 꿈꾼다 그랬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 타보니까 실내 디자인은 벤츠가 앞살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내 디자인이 앞살인데 실내는 왜 그렇게 많이 튜닝을 했어요? 했더니 이쁜 애들이 성형하면 더 이뻐. 인정 인정. 원래 본판이 이뻐야 성형해도 이뻐요. 자 요즘에 진지하게 코를 세우고 싶은데 이렇게 그 제가 약간 복코잖아요. 이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살짝 세우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 반 응원하는 사람 반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가 거짓말하지만 예쁜데 꾸미면 더 이뻐요. 옆으로 가시죠. 뿅. 옆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랩핑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이 와중에 요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컷 카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이드 미러도 카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이것도 라이트 되게 이쁘다. 네, 요거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휠하고 브레이크를 좀 볼 텐데 먼저 휠은 C43 19인치 순정휠 들어가 있어요. 블랙이 진짜 예쁘구나. 앞에 그릴하고 통일해서 블랙을 해놨고요. 그리고 리어는 보면은 좀 이렇게 밖으로 빼놨을 거예요. 이게 펜더 안으로 휠 타이어가 숨어 있으면 되게 폼이 안 나요. 그래서 리어는 허브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조금 딱 펜더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펜더 바깥으로 휠 타이어가 정해진 미리수 이상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불법이고요. 정해진 미리수 이하는 합법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펜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합법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네오테크 6P 프론트에 풀셋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부분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옆모습을 완성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깨알 AMG 이런 거는 애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 애교예요. 자, 이 차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실내예요.
진짜 여러분 실내는 보시면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뒤쪽 튜닝 내역 살펴보고 깜짝 놀랄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뿅!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아래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카본 디퓨저. 뒤쪽은 약간 카본을 아낌없이 뿌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카본 카나드윙이 싹 달려있는데 요것도 뭐 이렇게 차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한 거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카본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에도 루프 스포일러 넣어놨죠. 그래서 뒤쪽은 깔끔하게 카본. 그래서 색상이 약간 보통 튜닝카면 좀 현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무채색으로 싹 누르면서도 빛날 때 빛나주고 무광으로 잡을 때 잡아주고 이런 색상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무광으로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옆에요 C450에다가 AMG 써 있어요. 이런 건 감성 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깔면서 그 자, 실내 보러 가시죠. 실내 진짜 예뻐요. 어때요 여러분? 일단 보기만 해도 굉장히 화려하죠? 실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차의 배기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중간부터 엔드까지 커스텀 가변 배기를 해놨고요. 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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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매핑도 해놨습니다. 뿅! 본격적인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팝콘 한 주먹씩 드셨어요? 자, AMG 카본 스티어링 휠로 해놨어요. 요거는 그냥 예뻐, 진리야. 근데 아시다시피 AMG 하면은 블랙 앤 레드잖아요. 그래서 차주가 어떻게 했느냐? 레드 시트로 실내를 싹 바꿔놨어요. 근데 완전 칭찬해. 이 레드 시트에다가 블루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도어 쪽에다가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실버 색깔이었거든요. 순정이 원래 실버색이에요. 근데 요걸 또 카본으로 싹 죽여놨네. 이게 레드는 블랙이어야지 레드가 실버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걸 또 카본으로 싹 죽여놨고 그리고 이 차가 화려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벤풍구라 그래요. 보통 벤츠 앰비언트 송풍구가 예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 앰비언트 송풍구로 이렇게 싹 해놓은 거지. 그래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놓은 게 아니라 이 벤츠의 끝판왕이 뭐예요? 마이바흐잖아요. 마이바흐 실내가 예쁜 이유 중에 하나는 트위터. 시동 딱 걸면 엥 하고 돌아서 나오는 바로 그 트위터를 이식을 해놨어. 이거 진짜 하이라이트.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하는 튜닝이 있습니다.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모니터 10.25인치 넣어놨고요. 그리고 위에 저랑 똑같이 해놨어요. 저도 요거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위에다가 요 라이언까지 딱 붙여놨습니다. 그 참고로 요 라이언 어디서 팔아요 하는 분들 가끔 계신데 이거 그냥 카카오 스토어 가면 있더라고요. 자, 시트가 레드예요. 너무 예쁜데 시트 가리가 진짜 좋긴 좋은데 비싸다라고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차주분이 조금 싸게 했더라고요. 가격 물어봤는데 전체 이렇게 레드 가죽 하는데 한 23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예쁜 벤풍구에다가 레드 요렇게 라인까지 딱 넣어놔가지고 요거 그 대형 마트 가면은 요거 팔아요. 요거 이렇게 파이프 사다가 요렇게 해놓으시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 아니면은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튜닝 파츠로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런 거 벨트 안전벨트 가리도 은근히 해놓으면 이거 되게 뿌듯한 튜닝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삐까 벨트 튜닝 하고 싶어가지고 업체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2열 같은 경우도 똑같이 레드 시트 해놨고요. 열선 시공 해놓은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예쁜 실내까지 보여드렸어요. 우리 차주가 한 번 출연하고 차를 싹 바꿔가지고 튜닝을 했잖아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연락이 계속 왔어요. 아나님, 저 요만큼 바꿨는데 재출연 가능한가요? 아, 죄송해요. 그 정도 바꿔가지고는 안 돼요. 아나님, 저 이번엔 이것까지 추가인데 되나요? 아, 죄송해요. 싹 바뀌어야만 재출연 가능해요. 정말 싹 바꿔가지고 왔어요. 자, 기존에 출연하셨던 차주님들 이 정도 수준으로 싹 바꿔 오시면 재출연 가능합니다. 제가 말 안 하면
같은 차인지 모를 정도로 바꿔오시면 가능합니다. 이하나의 튜닝 끝판왕, 여러분의 차량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카톡 SAULBANN으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카톡 가끔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고 카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보톡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편집자들이 받아요. 전화기는 제가 들고 있는데 요거 컴퓨터 카톡으로 켜놓고 저희 편집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저희 편집자들한테 뭐 새벽 1시에 뭐해요 이런거 하면 저희 편집자들 편집합니다. 애들 놀래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출연을 하시면 당연히 제가 기다리고 있죠. 네, 새벽에 뭐해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의 차량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여러분의 튜닝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안녕. 뿅. 또 만났네. 아, 이거 너무 오래됐나? 다시 만나줘. 아, 이것도 오래됐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아씨, 다 너무 오래됐는데? 노래 뭐 하죠?